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물레동에 있는 1960년대 건물로 보강 이후 카페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부터 구조보강까지 1개월에 걸쳐 작업을 진행해준 현장입니다. 건물의 크기가 큰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번 현장의 특이점은 1층과 2층 그리고 1층의 5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116평의 공간을 건물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해주면서 보강을 진행해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초반 일주일가량은 거의 철거만 진행을 해주었고요. 큰 덩어리는 포크레인을 통해 철거를 진행해주었고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철거는 빠루를 사용해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초반 현장을 진행할 때 1층의 경우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 추후 철거를 진행해 주기로 하였고요. 2층의 경우 천정의 목조 트러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철거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보강대 빔을 현장에 들여놓고 나면 1차적인 보강 준비 및 철거는 마무리됩니다. 이쪽 벽에서 300, 이쪽 벽에서 300, 목줄을 낮춰놓고 그 다음 저 안쪽에도 이쪽 벽에서 300, 이쪽 벽에서 300. 방금 말씀하신 500에 500 공간을 제외하고 1층 기준으로는 천장 부분, 2층 기준으로는 바닥 부분이 전부 다 철거가 될 예정이라 그 부분에 먼저 먹줄을 튀겨놓고 작업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1층의 보강대를 지빔이 들어오고 H빔을 보강대 사이즈에 맞게 배관을 해줍니다. 단전 H빔은 앙카와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내주고 앙카와 볼트가 들어갈 구멍까지 전부 작업이 되면 이음판을 용접해줍니다. 준비된 H빔은 미니 포크레인을 사용해 보강될 위치까지 옮겨주고 옮겨진 H빔은 보강대 위치에 맞게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후 앙카와 볼트를 박아주고 기둥이 될 H빔을 바로 작업해줍니다. 맞은편 공간에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1층 한 칸에 4개의 기둥 H빔이 보강됩니다. 2층 보강이 진행될 공간의 높이를 잰 후 H빔을 재단해줍니다. 재단이 마무리된 H빔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해 2층으로 넣어줍니다. 2층으로 넣어진 H빔에 앙카와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준 후 이음판에 용접해줍니다. 이음판이 용접된 H빔은 천정 부분부터 하나씩 작업을 시작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기둥이 될 H빔을 세워주고 반대쪽 천정 부분에도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H빔과 목조 트러스를 연결해주는 전산볼트를 박아주면서 건물을 한층 더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4개의 보, 4개의 기둥, 1개의 중간의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층 구간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는 1층에 보강된 부분 기초작업과 내부 철거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내부의 기둥인설 자리의 일정 부분 바닥을 구멍을 내준 후 기초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기초작업은 저희가 기존에 작업하던 대로 베이스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준 후 철근과 콘크리트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구멍을 내줄 때는 미니포크레인을 사용해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주었고요. 이번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칸과 칸 사이를 연결해주는 작업은 벽면 커팅기를 사용해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2층인데요. 2층의 경우 1층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바닥을 완전히 철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층의 보강을 먼저 진행하고 2층이 보강을 진행해주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닥을 철거하더라도 건물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만들어준 거죠. 이후 작업으로 기존 목조 트러스를 C형강을 사용해 보강을 진행해주었으며 현장의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번 현장에서의 보강은 다른 현장들과는 다르게 기존에 보강되어 있던 H빔들을 살리면서 보강을 하는데 집중을 해주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해드리면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에 그 당시 건물 안전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했고 도중에 보강된 H빔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 미지수가 상당히 존재했기 때문에 기존의 H빔들과 새로 보강될 H빔을 조화롭게 사용해 건물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기둥이 되는 H빔이 기존에 보강되어 있는 H빔 밑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빔을 살리면서 새로운 빔으로 지탱을 해주는 보강을 진행해 준 거죠.
이후 페인트 작업을 진행해주면 내부의 H빔 보강 90% 이상은 전부 완료됩니다. 현관이 될 부분의 보강을 진행해주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철거 후 허술했던 부분에 보강을 진행해주며 지붕 공사도 함께 진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추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